그룹 BRG가 첫 쇼케이스를 열고 그 소감을 전했습니다. 첫 번째 미니앨범 아프로디테의 쇼케이스 무대에 오른 BRG는 한층 남성다워진 모습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. 저희가 미니앨범도 처음으로 시도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쇼케이스를 하는데 되게 아직까지도 떨리는 것 같아요. 열심히 할 테니까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신곡 아프로디테로 활발한 활동을 예고한 BIG는 최근까지 일본에서 정기 공연을 가지며 무대 경험을 쌓았다고 하죠. 저희가 우선 일본에서는 정기적인 공연을 했었어요. 해서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매회 이제 거의 13곡에서 하루에 두 번 공연을 하게 될 경우에는 30곡 가까이까지도 불렀었는데 두 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멤버들 개개인이 성장을 이루지 않았나. 일본 공연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음원 차트 30위권을 목표로 삼은 BIG. 30위권에 한 곡이라도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신곡 아프로디테로 많은 사랑받길 기대할게요.